ALC 창립 20주년 특별방송 당신과 함께 With you. 안녕하세요. AMBC 인터넷 찬양방송 당신과 함께 With you의 김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찬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왜 여기 모였죠, 근데?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모인 게 ANC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20주년 기념 특별방송으로 모였죠. 20주년이면 ANC 교회가 언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ANC 교회가 20주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0년 전. 네, 1996년. 네. 혹시 그 교회 역사를 좀 아시나요? 교회 역사를 아는 분들을 요번에 초대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우리 예. 수경 씨가 그거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좀. 아, 교회 역사. 해주세요. 저는 사실 2006년도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요, 개인적으로도, 한, 출석한 지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전은 잘 모르는데 예, 예. 제가 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6년부터 98년까지 두란노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98년부터 99년까지 크랜셔, 그리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밀셔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네, 2002년부터 현재까지요. 썬랜드에 예. 이사 왔고. 김덕찬 씨는 언제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 이 ANC 교회 온 지가 지금 5년째 돼가네요. 아, 그래요? 4년 그럼 저가 됐어요. 선배네요. 선배네요. 네, 아니, 그것도 아주 왕선배. 예, 예, 왕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위디오에서는요, 1996년에 시작하여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ANC 온누리교회에서 특별히 찬양사역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위드위에서 ANC 교회의 찬양사역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의 찬양사역의 역사와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ANC 찬양사역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초창기 찬양사역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분들로 승강철 목사님, 승기선 사모님, 김영윤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목사님 먼저 네. 하십시오. 예, 네, 저는 승광철이라고 하고요. 1997년 7월에 ANC에 등록해서 예, 찬양사역을 예배사로 6년 정도 하다가 네. 예, 신학 공부 마치면서 산호세 온누리교회로 가서 또 5년 사역하고 다시 돌아온 승 목사. 예, 그래서 지금 2008년도 다시 돌아와서 또 찬양사역을 한 6년 정도 했죠. 예, 그리고 1년은 교구사역에 집중하다. 최근에 작년, 예, 한 1년 됐습니다. 네. 따우전 옥수에 있는 새생명교회에. 새생명교회요? 예, 담임 목회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파는 거죠. 반갑습니다. 진짜. 그리고 놀라운 게, 그, 1997년도에 그러면 이 교회에 출석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우리 교회가 199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그 초창기 멤버죠. 근데 네. 저보다 조금 더 먼저 오신 분이 우리 김영윤 사모님이십니다. 네. 예, 사모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윤 사모입니다. 저는 선교부 김윤식 목사님의 사모인데요. 예, 1997년 저희 목사님이 아마 3월부터 왔고 저는 조금 늦게 와서 5월 달에 따라왔습니다. 두 달 먼저 왔군요.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 먼저 오셔서 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네,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워낙 교회가 네. 커서. 그렇죠. 예. 교인이 지금 많아서 서로 참 얼굴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승사모님. 저도 소개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승기선입니다. 오해됐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 네, 저는 처음에 소개하신 승광철 목사의 아내 되고요. 아, 저도
1997년 7월에 이제 처음 이 두란노 그 3층 웨스트몰랜드 두란노 예. 3층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 와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네. 두 분이 ANC에서 인꼬부부로 유명하셨잖아요. 저요? 그쵸. 예. 닭살 커플. 네, 사실 저희가 대패를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닭살이었는데, 예. 왜냐면 닭털이 됐어요. 아, 왜요? 닭털은 또 뭐예요? 닭털을 마음대로 날렸나요? 그쵸. 보여요. 닭살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돕고 마는 예. 건데, 닭털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닭털부부로. 나중에. 네. 그 닭살부부, 닭털부부가 바깥에도 그랬지만 안에서도 그런가요? 그렇죠. 아, 네. 닭털 부부는요. 안에서는 닭털을 안에서는... 안 뒤집어쓰죠. 꽤 노력하죠. 저희가 나갔다가 네. 산호세 갔다 왔더니 그 닭살 부부의 그 타이틀이 다른 분에게 가 있더라고요. 누구시죠? 네. 지금 저 메이커스필드 가서 열심히 생각하는 전진웅 목사님 내분이 저희를 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예우해드리는 편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저희가 조용히 지내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주 닭살로. 아, 원주 닭살. 예. 지금도 인정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모님 얼굴도 이쁘시고. 예. 우리 사모님 워낙 그렇게 미남으로 소문이 나 있지만, 예. 아유, 만나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승사모님은 노래면 노래. 또 피아노면 또 피아노, 아, 또 방송이면 방송까지. 아, 그래요? 예, 네, 사실 낳는 것까지. 아, 애도 네, 맞아요. 아들만 수출. 네, 아들만. 그냥 숨풍 숨풍.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방송은 제가 그 잘 모르는데요. 네. 어떤 방송을 맡고 계시죠? 아, 저요? 예예예. 예, 예. 아, 저는 지금 우리 방송에서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그 승기선의 오후의 데이트라는 방송이 있어요. 네. 3시부터 네. 5시까지? 네, 그게,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방송이? 네, 우리 방송. AM 1230 우리 방송. 아, AM 네. 1230이요? 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제가 9시에서 네. 10시에 하는 9시? 네, 방송, 밤방송으로 이제 맡게 됐죠. 주로 그 방송에는 뭘 다루시죠? 뭐, 여러 가지 다루죠. 뭐, 손님도 오고, 뭐, 네. 재즈, 음악, 국악, 그 다음에 손님 초대해서 같이 얘기도 난, 생활, 주로 삶의 음악에 얘기를. 관한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삶의 얘기도 나누고 요리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있어요. 퀴즈도 같이, 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관심이 많네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AMBC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그렇죠. 찬양 프로그램을 찬양 맡으셨어요. 네, 아 찬양 그러세요? 네. 네. 들어보세요. 아직 안 들어보셨죠? 아, 예, 꼭 들어보겠습니다. 제 팬들한테 그러시는데 이제 그걸 네. 들으셔야 진짜 진정한 팬이 되시네요. 네, 맞아요. 사모님은 우리 그 With You 당신과 함께 들어보신 네.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있죠. 그럼요. 디스하는 분위기. 진짜 디스 당하는 분위기. 마무리 잘했죠? 예, 잘하셨어요. 아유, 훈훈한 마무리. 서로 듣고, 서로 네. 예. 들어주는 방송.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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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저 ANC 온누리교회가요, 올해로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각자 소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어떻게 느끼시는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남다를 것 같은데 두 달 먼저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훈 선생님. 네,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20년을 네, 그렇죠. 진짜 한 1, 2년 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여기까지 성큼 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진짜 ANC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된 게 미국 생활하면서 네.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그 방송국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아 우리 그 온누리 교회 참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네. 정말 번져 나가는구나. 이 한 네. 교회가 이런 방송국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쉬운 네. 일이 아닌데 미국에서 네. 참 집사님들의 헌신과 노고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번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김영훈 사모님은 그러면 ANC를 처음 나온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뭐? 네, 저는 이제 남편이 여기 먼저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있을 때 온누리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아, 유진서 목사님이 아. 예, 여기
미주 두란노로 가셨다는 거를 서울에서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두란노에 있는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다가 거기서 인연이 돼서 아, 교회가 거의 개척됐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1회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을 때 예, 예.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렇게 따라서 섬기게 됐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 목사님, 승 사모님. 네, 뭐 얘기하자면 사실 오늘 밤을 새도록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 시간 관계상 예, 줄이고 줄인다면 이미 나서 사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작한 그때였는데 초대 예배사님이었던 유수엘 예배사님이 예. 신학교 동기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제 사정을 어떻게 다 얘기하게 돼서 ANC 교회를 소개를 받았고 유 목사님과 잠깐 만나보자 그래서 교회를 처음 이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96년도 97년도 7년도 7월. 7월이죠. 그래서 7월 셋째 목사님이 제 사정을 듣고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교회 사정이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개월을 예배만 출석을 하면서 네. 있던 중에 이제 제가 예배사로 이렇게 같이 그분과 사역을 하면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으로 오신 그때는 거였어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예배사였고요. 신학교 다니는 거. 신학교 아, 다니는 다닌 때였기 때문에 아직 첫 학기라 전도사 붙이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오늘 교회 특수한 게 예배를 전담하는 사역자는 예배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예. 아셨나요? 예. 예배 찬양 사역자라고 예. 있는 그래서 유수엘 예배사님 다음으로 제가 그 다음 바톤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웨스트몰랜드 두란노 3층에서 예, 크렌셔로 크렌셔에서 윌셔로 윌셔에서 썬네로를 모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사하는 것도 예, 거의 제가 사찰 수준으로 교회를 하면서,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네. 그때 쌍둥이를 유산을 했었는데 다시 쌍둥이를 주셔서. 내가 얘기 남겨놓은 아, 그래요? 네,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네.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 사임할 때 인사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의 교회 모토가 변하든지 떠나든지 가르치든지 네. 배우든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변했기에 저는 떠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제 네. 가르치는 자로 이제 목회 일선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1997년에 처음 그 교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두라노 그 3층에 있었다 그랬죠? 예. 그때는 성도 수가 얼마나 정도 됐었어요? 목사님이 처음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 교인 번호가 112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 112명이었어요. 번호 순서대로 되는 거였어요? 예, 그때는 멤버십 제도를 이렇게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1번이 누구예요 그러면? 1번이 이 목사님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112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저기를 갔다 오고 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80, 70번대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한 12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제가 새가족반 2기입니다. ANC 전체, 썬랜드 말고 전체, 그리고 내적 치유 2기. 2기. 부부 세미나 2기. 예, 선배님들. 예, 내적 치유 1위. 아, 1기, 예. 1기와 2기를 우리가 모시고. 아, 그러겠네요. 네. 네. 저 세가족반 1기인데. 세가족반 1기. 모든 것에서 다 대선배님. 두 상관이 아주 무서운 예. 선배님. 원래 1기차 선배가 무섭네. 우리 승사모님도 또. 아까 제가 할 분량 남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실은 미안해요. 제가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예. 실은 제가 이제 유산을 했었어요. 유산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서 한 달간 그 죽은 그때 쌍둥이였는데 죽은 애들을 그 뱃속에다가 아니요 저 셋째 넷째였죠. 그때 죽은 아이들을 이제 뱃속에 넣고 한 달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어디 도움을 구할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육체적, 정신적, 그다음에 영적, 그다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게 토론이 다운됐을 때 네. 저희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ANC를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ANC는요, 저희가 그 무너졌던 모든 게 회복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 다 무너졌던 게 회복이 되면서 부부관계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우리 예배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참 ANC 온누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 항상 가슴이 따뜻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가 항상 그 뜨거웠던 그 예배가 참 감사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20년이나 지나서 이제 벌써 20주년이라고 하니까 참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 간의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면서 너무 좋은 교회를 그렇게 섬겼구나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온누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처럼 모든 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개척교회였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회상되는 것이 있나요? 뭐 교회 인원이라든가 힘들었던 점 뭐 아니면 재미있었던 일화라든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 재미난 거 있어요? 아 네. 저는 기억나는 거는 그 웨스트몰랜드 두란노에 있을 때 우리 부엌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냥 이제 오피스 건물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구석에 이렇게 그런 오피스 건물인데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사이즈가요. 그래도 한 150명 정도 의자 놔두면 1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 홀에 이렇게 거기다 테이블 놓고 있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음식을 해 갖고 왔어요. 맞아요. 집에서 해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져온 음식을 또 이렇게 좀 세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했는데 구석에 이렇게 빨래 스페이스 있었잖아요. 뭐 네. 이거 빨고 이런 그런 데만 조그맣게 하나 있었잖아요. 구석에. 네, 그래서 그쪽에서 부엌 삼아서 했는데도 그분들이 정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맞아요. 네, 매번 밥을 갖다 준비해 주시고 막 이러셨던 것들이 참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집에 가기 싫어서 굉장히 예, 교회만 모이고 싶어 해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네, 맞아요. 초대교회 모습처럼 정말 집에 가기 싫어했고 저녁 늦게까지도 또 계속 같이 어울려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맞아요. 있는 데니스니 이런 식당까지 다 같이 또 그러세요. 예배 끝나면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그러셨어요? 교회 주변에서 굉장히 맴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김영준 사모님이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화사한 게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나 봐요. 네. 저는 그때 생각하면 그 예배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통 예배당 그러면 이렇게 좀 그 나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중후한 그런 느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긴 다 의자 이렇게 편안한 의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때는 피는 의자였어요. 피고 접는 의자. 그걸 그렇게 놓고 그렇게 된 성전 안에 그게 이제 꽉 찬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계속 의자를 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안에 의자를 계속 네 왔다, 계속 뭐 틈도 없이 피고처럼 지금의 그리고 이제 뒤에까지 그 홀웨이까지 다 펴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늘어났겠네요. 나셨구나. 그렇죠. 예, 의자를 필 공간이 없어서 이사를 갔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게 또 이제 크랜셔였고 네. 그렇게 부흥을 크랜셔는 98년도 2월에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거기 크랜셔길에 있는 현재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 교회였는데 지금도 베들레헴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발로라는 술집 앞에 있었습니다. 두발로가 건너편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들어왔고 두발로 나중에 들어왔어요. 근데 두발로 그래요? 사장님이 나오는 바람에 교회를 나오는 바람에 저하고 또 유목사님 그 두발로 네, 그 개업 예배까지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이 술집 신방을 가셔가지고 무슨 개업 예배 때 설교를 하실까 했는데 역시 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 예. 어떤 설교? 어떤 설교였는?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뀌는 거였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사역자들 점심을 두발로 가서 이렇게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도 가끔 두발로로 갔던 기억이 나요. 두발로 가셨어요? 오랜만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는 굉장히 당황스럽네. 근데 그 크렌셔 교회는 네. 우리 다른 한인 교회랑 같이 있었잖아요. 거기 네, 원래 네. 있던 베들레헴 교회랑 네. 그래서 그분들 예배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네. 예배 드리고 또 빨리 막 다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그라지 쪽에 작은 네. 거기를 교육관 우리가 쓰는데 거기를 8시에 거기서 쓴다고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쓰게 했고 우리 본당은 그냥 그렇게 썼죠. 그래서 잘 썼어요. 근데 거기 워낙 그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그렇게 뭐 십자가도 그런 이상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대로 된 이렇게 똑바로 된 십자가가 아니고 변재성 장로님이 그 당시에 만드는 이렇게 거기다 그다음에 그 벽면을 그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아주 바위같이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이쪽에서 고구마 순이 자라서 나뭇가지 이렇게 나오고 나뭇잎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좀 예배당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조금 모던한 어떤 이렇게 홀 같은 분위기였는데도 그런 것마저도 좀 새로웠어요. 근데 장소가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또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나오게 됐죠. 예. 그리고 윌셔로 많이 늘어나니까 99년도에 이제 윌셔로 예. 그 아주 2만 스퀘어 피트 때는 예. 예, 3층. 또 위층에는 여전 없이 또 그 예. 또 솔직히 볼링장과 함께하는 팜추리 예. 팜추리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팜추리. 아직도 있죠. 네. 밑에는 네. 또 사우나가 있고 쇼핑 센터가 있고 교회에서는 막 볼링하는 소리 나고 막 예, 맞아요. 수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팍 하는 소리. 세상 속으로 굴러가는 소리가 또락 하다가 팍 하는 소리가 들리고 윌셔 있을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아마 그 팜출에서 거나하게 술을 먹고 네. 이 집에 가려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이제 1층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3층을 눌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는데 이거 뭐야? 어디야?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은 우리가 더욱고 이러니까 이제 네. 그 문을 열어놓으면 예배당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게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끔 술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또 예배당에 와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렇죠. 예. 다른 주님을 보시다가 진정한 주님을 또 만나러 오는 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재밌네요. 근데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가 한 이제 웨스트몰랜드에서 한 120여 명에서 이제 크렌셔를 가서 한 200여 명이 한 400여 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못 있어가지고 이제 윌셔로 이사 오면서 또 1년 만에 한 800명이 되고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도저히 그 건물 안에서 예.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서 네. 저희가 더 있을 수 없는 심각해지고. 상황이 돼서 이제 저희가 아신 것처럼 유 목사님이 전원교회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 좀 한적한 어떤 그런 곳에 그래서 이제 썬네드 땅을 찾게 됐고 3년 동안 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네.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죠. 네. 그게 2002년 9월입니다. 9월에 제 기억으로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파킹 때문에 힘든데 네.
그때 계속 있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계속 있었으면 그 건물을 샀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없어지고 저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1층에 백화점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상점들이. 예. 거기가 오히려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오, 살아 건물이 살아났죠. 예. 근데 우리가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장사가 안 됐죠. 아, 그때 이 가자도 그때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 가자 식구들도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셨구나. 네. 아, 감사합니다. 세 분 그 초기 당시에 두라노에서부터 시작된 그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그 당시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렸던 찬양곡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좀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혹시 들려줄 수 있으면 라이브로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로요? 네, 라이브. 목사님 기타까지 갖고 오셨는데요. 라이브. 부탁해요. 네. 네. 부탁해요. 부탁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삼삼하게 떠오르네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승 목사님이 강력했어서 잠깐 눈물을. 아닌가요? 땀인가요? 이 찬양만 부르면 예배가요. 네. 그냥 네.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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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참 좋은 곡이고. 네. 네, 참 좋네요.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예. 네. 또 하나 그러면. 예, 하나 더 하실까요? 예. 우리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까요? 이어가서 다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내 곡 하라고요? 네, 저기 엔지니어가 10곡 이상 하라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네, 그 당시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LA 지역에서 그래도 좀 앞서서 다음 주에 2부가 계속됩니다.